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 주도권 경쟁은 자원 무기화를 등에 업고 자원 소재 전쟁으로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최근 희토류를 생산하는 국유 기업 세 곳의 통폐합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58.3%를 차지하는데요. 통합기업은 중국 첨단 소재용 희토류 생산량에서 70%나 차지하는 공룡 기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중국의 국영기업 통폐합 속셈은 글로벌 시장 지배력 강화입니다. 즉, 미래 산업 전반의 필수 소재인 희토류에 공급망 내 자국의 지배적 위치를 공고히 하여 미래 산업을 장악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자원 문제로 인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지금, 한국은 중국에 크게 의존하다가 공급망 차질이 빚어진 이번 요소수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10일 3차 경제안보 핵심 품목 태스크포스 회의에서는 최근 품귀 현상이 빚어졌던 요소수와 20대 우선관리 품목 중 4대 긴급관리 품목에 대해 생산설비를 구축, 동남아, 중남미, 호주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마그네슘, 텅스텐, 네오디뮴, 수산화리튬 등 20대 우선관리 품목 중 업계와 논의를 통해 안정화 방안이 구체화된 4개 긴급관리 품목과 요소수의 안정화를 위해 폐자원 재처리, 재활용과 함께 생산설비를 구축해 국내 생산을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할 방침인데요. 요소수 대란은 사실상 막을 내린 모습입니다. 말통 판매 허가는 난 지 오래이며 지난달 거점 주유소에서만 살 수 있던 요소수는 12월 8일부터 1인당 하루에 20리터까지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됐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한편 한국에서 요소수 사태가 일어나자마자 온갖 언론에서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한국은 중국몽이라 중국에 의존하다 그렇게 됐다. 우리는 자체 생산이라 중국 영향 없다 라고 조롱하던 나라가 있었죠. 그런 일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한 현직 종사자의 폭로로 인해 업계의 요소수 부족 사태가 만천하에 공개된 겁니다. 이 문제는 내년 6월까지 계속된다는 전망인데요. 화학 강국이라며 걱정 없다던 일본에서 사실 상당량의 요소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었던 것이 현재 일본의 요소수 대란에 있어 가장 큰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애초에 한국이나 일본이나 자체 공장이 있었지만 중국에서 원료를 사오는 건 같은 처지였던 것인데요. 거기에 10월 말부터 요소수를 대규모로 제조하던 미쓰이 화학 오사카 공장이 40일간 정기 수리에 들어가 요소를 만들지 못했고 11월 28일부터 생산에 들어가 전체 생산 공급량이 대폭 줄었으며 이 때문에 11월 들어서 요소수의 가격이 톤당 2배 이상 뛰었다고 매체는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직 종사자들의 입에서 어디에 가도 요소수를 얻을 수 없다. 연말에 트럭이 달릴 수 있을까? 이대로는 물류가 멈춘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당초 일본은 트럭 물류가 한국보다 적은 것도 아닙니다. 일본은 탄소 배출을 감량하겠다고 각종 차량 규제를 일찍 시작하며 기차도 요소수가 필수로 쓰입니다. 현실적으로 요소수가 부족해서 시장에서는 요소수 가격도 수배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 주유소에서는 요소수 가격 대폭 상승 공문도 12월 1일자로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뉴스 쪽이 너무 잠잠하다는 말도 나옵니다. 일본에서 요소수 부족을 검색하면 전부 11월 한국 요소수 부족 관련 기사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체 생산한다는 일본의 요소수 라인도 사실 농업용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농업용 요소수를 산업용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사실상 실행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게다가 일본이 그렇게 자랑하던 네로라 하는 화학기업들마저 살기 위해 일본을 떠 한국에 공장을 지으려 하거나 대부분 축소, 파산 상태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요소수 대란에 대한 현지인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이 요소수로 무너진다고 비웃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 이번에도 무너지지 않았잖아. 롯데가 일본에서 손에 넣은 요소수를 한편에서 억제시키고 전부 한국으로 보냈으니까 일본이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요소수 대란이 일어날 거야. 물류에서 시작해서 농업에도 타격을 받았어. 내년 봄부터 야채 등의 식량도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다. 한국을 도와주고 있을 때가 아니다. 어딘가에 국가에서 사재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면 여러 나라에서 수입하고 있는 일본이 고갈될 리가 없어. 가격 인상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에 대한 맹목적인 피해의식이 상당히 엿보입니다. 현재 일본의 상황을 두고 전 세계에서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에 일본과 한국의 대응 방식의 차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1월 요소수 사태가 터졌을 당시 한국의 화학기업인 롯데정밀화학이 전 세계에서 요소를 단독으로 확보했던 일이 있었죠. 당시 기업이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러시아 등 수많은 국가들을 상대로 발빠르게 확보한 요소는 총 1만 9천 톤에 달했습니다. 이는 국내 차량용 요소수 수요 2에서 3개월분에 해당하는데요. 롯데 정밀화학이 요소를 신속하게 공수할 수 있었던 데에는 심 회장의 넓은 글로벌 네트워크가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 회장은 일본 내 인맥을 활용해 순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고품질로 평가되는 일본산 요소 계약을 사실상 직접 단했습니다. 미쓰이화학에도 직접 전화를 걸어 천톤 규모의 고품질 요소를 확보해냈죠. 이를 두고 이제 와서 일본에서는 롯데가 일본에서 요소수를 빼앗아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대기업뿐 아니라 국내의 중소기업들도 러시아를 집중 공략하는 등 신속한 요소수 확보를 위해 밤낮으로 뛰었습니다. 현재 일본은 영토 문제로 인해 러시아에게 도움받을 상황도 아니며 중국에게는 더더욱 도움의 손길을 구하기 힘들죠. 또한 한국이 호주까지 KC-330 시그너스를 끌고 가서 요소수를 확보한 사실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공군은 전투기 급유는 물론 미라클 작전과 같은 국외재해 시에 국민수송, 해외 파병부대 화물, 병력수송, 국제평화유지활동 지원 등의 임무 수행을 위해 2019년 KC-330 1호기를 도입했으며 현재 4대를 운용 중에 있습니다. KC-330은 전폭 60.3m, 전장 58.8m, 전고 17.4m로 연료탱크와 후미의 급유장치를 제외하면 나머지 부분은 여객기와 동일해 최대 300여 명의 인원과 47톤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데요. KC-330은 지난 8월 카자흐스탄에서 홍범도 장군 유해를 국내로 봉송했고 한국을 도왔던 아프가니스탄인 조력자들을 국내로 안전하게 수송한 미라클 작전도 수행하며 긴급 상황 해결사로 활약한 바 있는데 이번 요소수 사태에도 역시 멋진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인 특유의 힘들수록 서로 뭉치는 시민의식은 요소수 사태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당시 화물차 운전기사의 생계와 소방, 구급차 등 긴급 차량의 운행이 위태로워지자 자신이 가진 요소수를 나눔한다는 훈훈한 소식이 끊이질 않고 전해진 것인데요. 오프라인에서는 수도권에서 10여 곳의 주유소를 운영 중인 한 사업주가 소방차와 119 구급차에 요소수를 무상 제공하겠다고 나서는 등 기부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중고거래 어플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요소수를 나눔하거나 웃돈을 붙이지 않고 제값에 판매하는 사례가 공유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에겐 생계가 걸린 일에 돈 장난하고 싶지 않다. 제가 갖고 있는 요소수는 비록 10m짜리 한 통이지만 나눔을 하려고 한다. 라며 위기 상황에 그 어떤 국가보다 빠르고 단단하게 뭉치는 한국의 문화는 해외 커뮤니티에도 전해지며 선한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었죠. 이렇게 온갖 기업들과 정부, 군대와 시민들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요소수 사태의 해결을 위해 노력했던 한국과 달리 진실을 숨기는 데에만 급급한 일본의 현 상황은 외신에서 한국과 비교되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렇게 자신들은 한국과 다르다고 공표해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한국처럼 국가적 차원에서 요소수 사태를 관리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자신들 또한 타 국가들과 같이 중국 자원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인정하는 셈인데요. 그래서 일본 정부는 명예를 실추당하지 않기 위해 이번 사태를 철저히 모르는 척하고 있습니다. 몰래 다른 나라로 수입선 다변화를 하려고 찾아봐도 이미 한국 측에서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 할 해결책이 나오긴커녕 한국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민의 고충은 무시하고 대한국 정책 검토 워킹팀 같이 이름만 거창한 목적 불명의 보여주기식 조직을 만들어 한국의 아픔을 주겠다 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죠. 일본이 진실을 감추다가 뒤늦게 터져 세계적인 비난을 받고 문제 해결이 늦어진 사건은 이번 요소수 사태뿐만이 아닙니다. NHK의 최신 소식에 따르면 일본은 지금 유례없는 의약품 공급 부족을 겪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에 섭취하던 약을 억지로 바꾸는 경우도 생기고 환자들, 소비자들, 약사들 모두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의약품 메이커들이 조직한 일본 제약단체연합회가 11월에 의약품 약 1만 5천 품목의 공급 상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결품, 출하정지 등으로 입수가 곤란한 품목이 3,143품목으로 무려 전체의 약 20%에 달한 건데요. 이런 상황은 지금 일본 전국으로 넓어지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제조 탑3 업체 중 하나인 제네릭 의약품이 제조관리부실 판정을 받으며 그 여파가 더욱 악화될 전망입니다. 12월 10일 이칸 겐다이에 따르면 일본에서 올 들어 10월까지 발생한 메독 감염자는 6,39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782명에 비해 34%나 증가했는데요.
최근 미스터리로 떠오른 급증하는 일본의 매독 환자 수치 또한 의약품 관리 감독 부실과 간접적으로 연계가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일본의 어두운 속내는 파도파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가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때 온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의 모습이 이번에도 자랑스럽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